가는 데도 하나도 없었고. 더 이상 야구 할 데가 없는 건가 이러고 이제 거의. 아, 이제 나도 야구 포기하겠다 싶었는데. 프로팀에서 두 번 방출된 선수, 또 전직 대리운전기사 등 사연 많은 선수들이 새 출발에 나섰는데요.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국내 최초 독립 야구단 고양 원더스가 공식 창단했습니다. 아이들 볼 때 너무나 부족한 느낌이었고. 막막했다는 저 표현이 제일 맞는 거 아닌가 싶어. 다리가 늦어 잡아 다음에 다리가 늦어 임마. 지금 막말로 무슨 뭐 헬스 트레이너에 있던 놈이 오질 않나. 대리운전에 있던 놈들이 오지 않나. 천둥공공하다가. 픽업이 안 됐다. 그럼 더 이상 양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. 오늘 스스로는 편한 끝에 섰어요. 기회가 없어요.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.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. 나를 안 되게 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. 감독님한테 그걸 배우고 어떻게 해야 버티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.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할게.